항암화학요법 시행 환자의 영양관리.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입맛이 변화하거나 구강건조증,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하여 식욕이 감소하고 설사, 변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 시 식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욕 부진. 식사는 가능한 천천히 하시고 식사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공복감이 생길 때마다 식사를 합니다. 크래커 등의 마른 음식, 신선한 채소, 과일 등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된 식사도 중요하지만 식욕 부진이 심한 경우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입과 목의 통증.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믹서를 이용하여 음식을 갈아서 먹거나 빨대를 사용하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 등은 피합니다. 입안을 자주 헹구어 입안에 음식 찌꺼기나 박테리아가 남지 않도록 합니다. 입맛의 변화. 보기 좋고 냄새가 좋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입맛을 살리기 위해 조리식, 과즙, 드레싱 등의 소스를 이용하고 식전에 탄산음료나 차, 레몬 등의 신음식을 조금 섭취합니다. 금속류의 식기보다는 플라스틱 식기를 이용하고 음식의 온도를 상온으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강건조증. 치매 분비를 늘리기 위해 달거나 신과일, 음료, 사탕, 껌 등을 먹습니다. 부드럽고 씹기 편한 음식을 먹도록 하며 국물이 있는 음식을 이용하여 삼키기 편하게 합니다. 물은 소량씩 자주 섭취합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소량씩 천천히 자주 먹고 방 안이나 식사하는 장소의 환기를 적절히 하여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식사 후 갑자기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입안을 헹구어 항상 청결하고 상쾌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항암치료 한두 시간 전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세가 있는 경우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설사.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이 든 음료, 탄산음료, 초콜릿의 섭취를 피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는 우유나 유제품의 섭취도 피합니다. 급성 설사 시에는 수액제를 주사하며 금식하고 이후 맑은 유동식부터 서서히 식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설사로 인해 손실된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이온 음료나 염분, 칼륨 등이 함유된 식품을 먹도록 합니다. 변비.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을 먹어 장 운동에 도움을 줍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여 변을 부드럽게 하고 고섬유질 식품을 먹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음식 섭취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합니다. 면역 기능 저하. 미생물,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오염될 수 있는 식품을 제한하거나 주의하면서 면역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히지 않은 육류, 생선류, 조개류, 젓갈류, 게장 등의 섭취는 피하도록 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깨끗이 씻어서 먹도록 하고 여름철인 경우 물은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이나 오염 위험 온도에서 음식을 오래 방치할 경우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버리거나 다시 한번 끓여서 섭취하도록 합니다. 체중 증가. 항암제로 인한 수분 보유로 체중이 증가한 경우에는
염분 함량이 높은 식품은 제한하고 가능한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욕이 증가된 경우에는 청량음료, 초콜릿, 사탕, 과자류 등의 경우처럼 열량만 높고 영양가가 없는 식품들은 제한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항암화학요법 시행 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